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윈도우 100.1158 버전입니다. 158 버전은 특징은 이렇게 지금 빌드 업데이트만 이렇게 보면 셋업으로 간 다음에 보면 이 체크해서 빌드 업데이트만 했어도 여기서 업데이트를 했어도 이제 백신이 예전에는 깔리지 않았는데 백신이 깔린 모습을 볼수 있고 프로그램 파일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이제 빌드 업데이트를 했어도 이제 정상 작동하는 걸볼수 있고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UI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조금 더 빨라지고 더 깔끔해진 걸볼수 있고 그다음에 패널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구동도 좋아졌고 이제 버그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디자인이 더좀 구려졌어요. 예전에 디자인이 더 예쁜데 더 싸구려 같은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조금 그 점이 아쉽고 그다음에 스파르탄 같은 경우에는 에지라고 해서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이게 빠르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빠르지가 않고 속도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뭐지? 구글처럼 이렇게 단독 창으로 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전체 창으로 해서 이렇게 렉이 걸리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 하고 검색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죠. 뭐 세팅 같은 것도 스파르탄 그대로고요. 뭐 저는 구글 크롬을 쓰진 않고 파이어폭스를 쓰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이번에는 오늘은 윈도우 업데이트를 빌드 업데이트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파일 폴더가 생기고 용량이 많아지는데 백업할 때 이거까지 같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삭제해버리면 이게 삭제가 안 되거나 에러가 생기니까 이게 보면 왼쪽에서 올 앱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밑으로 내리다 보면 윈도우 어드빈 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클린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화면에 꺼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 상태가 되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고 일단 저는 이거 지원 상태니까 지워도 되고 여기서 클린업 시스템 파일을 클릭해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6.75MB라고 써있는데 G가 기가바이트인데 저는 지금 지운 상태에서 기가바이트짜리가 없는데 만약에 기가바이트짜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준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면 이 폴더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OK 그러면 이제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바깥을 이렇게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꺼내놓거나 윈도우가 설치될 때 이제 좀 설정으로 해서 쉽게 지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윈도우 58 버전에서는 별다른 게 없고 그러니까 좀 에러 같은 거, 그러니까 버그 같은 걸 많이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잘한 사용자 업데이트,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에서 설치된 이런 부분을 지우지 않고, 그러니까 강제로 막 자기 프로그램만 깔게 만들지 않고 그냥 같이 쓸수 있게 이제
담아줌으로써 약간 좀더 디테일하게 만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드 업데이트를 했어도 이제 이걸 통해서 빌드 업데이트를 했어도 이제 기존 파일이나 시스템이 제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설치한 파일이나 시스템이 제거가 되지 않고 설치가 되니까 굉장히 좋죠. 기본적으로 지금 영문이긴 하지만 한글 버전이라도 얼마든지 설명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점도 없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이 사용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어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클래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더 편하게. 별다른 건 없고 속도가 약간 더 빨라진 것 같고 텍스트도 더 깔끔해지고, 예,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30 버전에서 사용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없고, 이번에는 ISO를 받아서 새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고 예전 파일이 필요하다면 아까 클린업을 하기 전에 모든 ESD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파일이 검색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D드라이브 넣고 ISO로 만들어도 됩니다. 좀 이게 MS가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점인데 아직은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D드라이브에 이게 아예 들어가 버리면 아주 더 편하겠죠. C드라이브에 다 한꺼번에 넣어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ESD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디스크 파트 같은 경우 보면 좀 곤란한 점이 생겼는데, 뭐냐면 리스트 디스크 보면 0하고 이렇게 보면 리스트 파트를 해보면 여기 보면 여기 파티션이 하나 생겼는데 이 파티션이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돼서 이제 계정을, 그러니까 다시 포맷을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파티션이 어려운데, 이거는 어떻게 지우냐면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3번이죠. 그 다음에 format QUISK FS 이런 식으로 해서 포맷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티션 자체가 이걸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 파티션을 지우려고 할 때는 그냥 안 지워지니까 이렇게 셀로 정해준 다음에 포맷을 넣어서 이제 삭제를 해주면 이제 이 파티션을 삭제할 수 있어요. 안 그렇고 그냥 파티션에다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죠. DL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에러가 나고 파티션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포맷을 한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하는데, 삭제가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파티션이 오버가 돼서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는 파티션 오버라고 쳐서 이제 삭제해주면 되는데,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저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오버를 해서 제거해주면 됩니다. 명령어를. 예. 이상이고, 별건 없고, 정도 끄시고.
저번처럼 이 지금 예쁜 바탕화면을 바꾸는 방법은 사용자 계정에서 여기서 테마에서 이렇게 해서 예전 걸로 해서 골라주면 됩니다. 스타트 뭐 이런 거는 사용 안 하니까 오프로 해주고 대부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다 오프로 해줬는데 이렇게 그러네요. 그다음에 별건 없고 저는 예전에 이런 투명 같은 것을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썼는데 요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네요. 게임도 이제 윈도우 10 버전이라 이제 나올 때가 출시돼서 대부분 게임도 다 설치되고 이제 작동되는데 한국 게임은 작동이 안 돼요. 이게 V3 같은 경우에서 뭐 오작동 한다던가 뭐 그런데 액티브에서 가장 오작동이 많고 설치가 안 되는데 한국 게임들은 대부분 IE에서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네요. 이걸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되니까 대부분 안 되죠. 그냥 외국처럼 그냥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 그렇게 설치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좀 뒤떨어지는 방법으로 설치하게 되네요. 이상이고 오늘은 끝입니다. 예.